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종로 YB에 미친 토익 리스닝 최윤삼 강사입니다. 자, 지금 뜨거운 여름 방학 보내고 계실 텐데요. 7월 그리고 2차 시험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죠. 자, 요 시험에 앞서서 어떤 걸 준비해야 도움이 될까? 네, 그동안 많은 데뷔 특강들을 했는데 아마 단기적으로 며칠만 공부해도 싹 도움 받을 수 있는 파트가 1 그리고 2, 이렇게 두 개일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개의 파트 저와 함께 가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750, 그쵸? 한달 완성. 저희에 있는 원고 강의 있는 내용 중에서 핵심을 사사삭 뽑아서 이론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할 겁니다. 자, 파트 1에는 동작과 상태 동사를 비교하는 것. 굉장히 어려워하시죠? 함께 저와 다섯 문제를 커버해 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리고 파트 2에서는 평소문. 제일 어려워요 하는 부분 그리고 부가 의문문 평서문 앞두고 뒤에 꼬리말이 붙는 거 있죠? 그러니까 평서문에 관련한 성격의 콘텐츠로열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문제는 열 다섯 개이지만 이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유형들 제가 다 녹였으니까 수업만 잘 들어도 이번 시험에 대박 내낼 네, 수 있을 거라 자신하고 자 그렇다면 저와 본격적으로 파원 함께 핵심 이론을 가보도록 할 겁니다. 선생님 파트 투 3, 4, 5, 6, 7은 괜찮은데, 어, 저 파트 1이 되게 어려워요 하는 분들은 보통 고수분들이죠. 점수가 되게 잘 나온 분들은 파트 1을 생각보다 많이 틀려요. 봐요. 여섯 문제 중에 한두 개가 틀린다. 그런데 스물다섯 개 중에 두 개를 틀린다. 그럼 당연히 파트 원을못 하는 거겠죠. 여섯 문제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이 실수를 많이 할수 있다. 뭐가 안 되면 어휘가 부족하면 파트 1은 단어가 특수합니다 아무리 2, 3, 4, 5, 6, 7을 열심히 공부해도 파트 1에 나오는 단어는 그 단어들과 좀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단어 하나만 딱 가지고도 정답과 오답을 가를 수 있기에 어휘 정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저와 함께하는 이론과 문제 있는 단어는 싹 암기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part 1. 시제와 테이부터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먼저 우리는 동작동사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동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동작동사는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동사다. 어떤 거냐면, ing를 싹 붙였을 때 움직임이 떠오르는 아입니다. 이 예를 들면, pushing, 미는 중이다. 풀링 당기는 중이다. 사람의 액션, 동작이 떠오르죠. 자, 그리고 클리닝과 클리어링의 차이가 뭐예요? 물어보면 되게 깔려해요. 음, 깨끗하고 깔끔한 건가 아니요 클리닝은 닦고, 문지르고 청소할 때 쓰는 액션이고, 클리어는 게임 그 마지막 다 없애거나 뭐해. 클리어 한 판을 깬 거잖아. 치우다라는 제거하다는 동사가 되면서 remove의 동요로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주의해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구나. 보시면 좋겠고요. 자, picking up 이라고 하는 건, 집어 올리는 동작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들어 올리는 중이다. 엔터링은 들어가는 중이다. 전부 다 동작이죠. 자, putting on, trying on은, 옷 가게에서 옷을 입어보는 중. 모자 가게에서 모자를 써보는 중. 어, 시계 가게에서 시계를 차보는 중. 그래서, putting on은 말 그대로, 위에다가 놔보는 중이다. 위에다가 붙이는 걸 시도해보는 중이다. 라고 생각하면 쉽겠죠. 액션, 사람 동작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boring 하면 타려고 하는 동작이 떠오르고 걷고 있어요. 탑승권을 들고 게 e t 게 i 인 g 역시 타는 동작에 해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려는 중이다. 입어보려고 하는 중이다. 집어 올리는 중, 들어가는 중, 치우는 중, 청소하는 중, 끌고 있는 중, 미는 중. 어떤 동작인지 알겠죠? 일반적인 동작 동산 이거 말고도 아주 많아요.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대부분. 중요한 건 여기다. 얼마 안 되네. 자, 이렇게 많은 걸 외우느니, 몇개안 되는 걸 외우는 게더 빠르겠죠. 몇개안 되는 상태 동사를 싹 끄집어 낼 건데 이 상태 동사에 ing가 붙었을 때 움직이지 않을 때 요걸 제일 어려워해서 오늘은 ing를 붙인 형태로 일반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보세요. 암기. 자, 이 단어는요. 뭐모한 상태이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되는 뜻으로 사람의 의지에 의한 동작이 아니다. 예를 들어 서 있다. 저 가만히 있는데 서 있죠? 여러분들 앉아 있다. 네 이런거 ing 가 있어도 자 저는 가만히 있는데 화면을 보고 있다 이런거 그래서 보고있다 앉아있다 서있다 라는건 ing 가 있지만 움직이지 않고 뭐뭐한 상태이다 라고 해서 그러는거 이해하셨어요 요건 다 아는거고 이제 여기부터 봐야죠 자 wearing 은네 기본적으로 다 외우셔야 되는 필수어휘입니다 아까 옷가게 신발가게 모자 가게에서 모자를 써보려는 중할때 putting on trying on 얘는 입으려는 동작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wearing은 뭔 상태다 착용 상태입니다. 그럼 보세요. 저는 원피스를 입으려고 하는 동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원피스를 입은 상태예요. 그렇죠. She's wearing a dress가 되는 거죠. 가만히 있는데 입혀져 있을 때 이럴 땐 오른쪽 걸 쓰는 거다. 근데 왜 여러분 헷갈려했냐면 선생님 wear 입다인데요. 뒤에 ing가 있으면 중이다니까 입으려는 중이다가 되니까 동작 아닌가요? 아니요. 상태 동사는 ing가 붙어도 모호한 상태이다. 서 있는 상태다. 앉아 있다처럼 얘는 이쁜 상태로 지금 저를 묘사할 수 있어요. Wearing a dress. 두 번째, 자, 라이딩은 뭔지 아세요? 라이딩은 이런 거죠. 최쌤, 뭐 하는 중이세요? 음, 너무 날씨가 좋다. 쌤은 지금 배 타고 있는 중이야. 가만히 있는데 배 탑승이 된 상태. 그래서 라이딩 a boat는 이 boring과 구별이 됩니다. 이것은 타려는 동작을 말하는 반면 얘는 탄 상태다. 뭔지 알겠어요? 자, 걸어 타고 있는 중은 요 단어. 가만히 태하고 풍경을 봐? 그럼 오른쪽 단어가 되면서, wearing, riding은 굉장히 중요한 상태 동사의 대표 선수, 암기. 하셔야 되겠고요. 선생님, 손에 펜이 쥐어져 있어요. 그렇죠. She's holding a pen이라고 하는데, 잡다의 동의어, grasping. 영국식 발음, Grasping 꼭 기억을 해야 하고 자 그리고 여러분 왜 운동할 때 이거 앉아들었다가 뭐 한다고 그래? Squat 한다고 하죠? 웅크리고 있는 상태이다 Squatting 동의어 Crouching down 외우셔야 돼요 자 웅크리고 있는 상태이다 Squatting Crouching down이 되겠죠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벽에 기대고 있어요 She's leaning against the wall 기댄 상태이다 가만히 있는데 기대어져 있어 마지막으로, 밴드 자체가 구부리다거든요. 그럼 뭘 떨어져서 몸을 줍기 위해 구부려 그러면 bending down 이런 상태 동사와 함께 쓸수 있는데 잠깐, 자 퀴즈를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가만히 있는데 손에 펜이 쥐어져 있어요. 자 이제 예문 줍니다. The woman is picking up a pen. 자, 다시. 가만히 있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The woman is picking up a pen. 그러면 정답이요, 오답이야. 오답이죠. pick up은 집어 올린 중이다. 답은 어떻게 썼어야 돼? holding, grasping a pen. 따라서 우리가 잡고 있다, 잡고 있다. 구별을 해야 돼요. 잡으려는 동작, 잡고 있는 상태. 오른쪽을 외우시라고 했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구나. 최선 사진 딱 찍어 놓고, putting on a dress. 그럼 틀리는 거야. 그건 동작이니까. 저 쌤은 지금 wearing a dress를 하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꼭 외워야 하는 포인트. 중요! 하고요. 자, 이제 상태동사를 몇 가지 정리를 했는데, 저는 이제 현재 진행시제를 오늘 세 가지로 정리를 할 겁니다. 현재 진행시제가 세 가지나 돼? 네. 자, 먼저, 사람의 동작을 나타낼 때는 동작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pulling on. 아까 알려줬죠? 어, 여자는 모자를 써보려고 하는 중이다. 이건 옷가게, 신발가게, 모자가게 나올 거예요. 음. 그리고, 탑승권을 들고 걸어 배를 타고 있어? 여자는 배를 타고 있는 중이다. 이땐 사람의 동작이 떠오릅니다. 왜냐면, 동작동사 뒤에 ing가 붙었으니까. 그쵸? 이거 말고도 뭐, pushing, pulling. 패킹업 이게 다 이거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자 이제 상태 동사 써볼까? 상태 동사는 ing가 붙어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 했어. 사람을 주어로 하면 당연히 사람이 뭐뭐한 상태이다. 지금 저 wearing a dress 하듯이 가만히있는데 모자가 씌워져 있으면 wearing a hat. 자 riding 탑승 상태. 아, 아까 전에 그거네 그렇죠. 그래서 이것 땅국말로 가면 입고 있다, 입고 있다, 타고 있다, 타고 있다는 데 단어를 구별한다고 했어요. 여기 암기 포인트. 음. 잠깐. 사람만 주어졌어요? 아니요. 사물 주어인데 상태동사 IN 주어. 돼. 네. 그럼 해석. 사물이 어떠한 상태이다. 라고 할 텐데요. 여기 예문 갑니다. 물건이 앉아있대요. 뭐겠어? 물건이? 놓여있다 라는 의미로 쓰 거고 자 여기 램퍼스트는 램프가 기둥 램프가 조명인데 포스트가 기둥이야 그래서 이기둥에 조명이 붙은 거잖아요 가로등 영어로 램퍼스트가 되기 때문에 램퍼스트 스탠딩 하면 가로등이 서 있다 이렇게 쓰겠죠 그래서 오케이 사람 동작동사 ing 사람이 뭐하는 중이다 사람 상태동사 ing 사람이 어떠한 상태로 있다. 사물, 상태동사, ing, 사물이 못모한 상태이다. 오늘 내용 어렵죠? 근데 요걸 좀 견념정리가 돼야 만점까지 갈수 있어요. 자, 이 외에도 아까 웅크리고 있다, squatting, crouching down, 기대다, leaning against, 구부리다, bending down과 더불어 디스플레이와 캐스트도 부가적으로 꼭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잠시 후에 일단 할 건데, 디스플레이와 캐스트도 상태동사야. 그러면 디스플레이잉이라고 해도 진열된 상태이다. 예외 그리고 캐스팅이라고 해도 우리 드리워져 있다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건 사람이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 자기가 자연스럽게 드리워지는 거니까 그렇게 구별하는 것들 저와 함께 계속 상태 동사를 외우십시오라는 게 포인트죠 자 그래서 방금 입어보는 중이다 동작 프링 온 트라잉 온 타잉까지 갈 건데 우리가 원래 타이가 묶다란 뜻이 있어요 여기다 ing 붙으면 묶는 중이다 에이프런 앞치마를 묶는 중이다 동작 그러나, 입혀져 있어, wearing. 설명드렸고, 자, 오른쪽에 중요한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타는 중이다, boarding, getting on, getting into. 보통, 배를 탈 때, 기차를 탈 땐, on the bus, on the train, on the boat, 오늘 쓰는 거고, I'm in the car, getting into a car, getting into a truck. 뭘 타냐에 따라 좀 대상이 전체가 달라지긴 하는데, 어쨌든, 왼쪽 동작. riding 탑승 상태 그래서 wearing 하고 riding 은 둘이 너무 사랑했는 사이야 둘이 아주 잘 맞거든 기억하시고 자, 세 번째 방금 알려드렸죠 손을 가만히 쥐고 있으면 p 킹업이안돼 p i c 은 들어올리는 동작 이렇게 돼야 하는데 가만히 쥐어져 있으면 grasping grabbing g r i 자몇 가지 추가했는데 우리 그립감이 좋다는 말 들어봤죠? gripping. 잡고 있는 상태. grab, 쥐다 뜻이 있죠? 쥐고 있는 상태. 잡고 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 쫙 구별해 보는데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다. 상태 동사는 i, u, n, g가 나와도 모모한 상태이다. 자 지금 자연스럽게 암기가 됐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문제를 함께 가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선정한 문제는 상태와 동작 동사의 방금 이론을 적용해서 그 내용이 그대로 있는 것도 있고 좀 아닌 단어도 있어요. 너무 쉬운 거 말고 이번 달꼭 알았으면 하는 약간 어려운 포인트가 있는 문제, 9번 문제 준비했습니다. 이게 제가 그 제작한 문제에 있었던 인강에 추출한 거기 때문에 번호가 약간 왔다 갔다 할수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A 딱 듣고 말도 안 돼. X. B를 딱 듣고 잘 모르겠어. 세모. C를 딱 들었는데 아니야. X. D, 아니요, X. 그럼 자동 모르는 게 하나가 답이겠지. 하나 끝날 때마다 하나씩 아닌 것들 X, 모르면 세모 표시하시면서 함께 9번 맞춰보도록 해볼게요. 넘버 나인. 들려드립니다. A. A woman is hanging a poster on the wall. B. A woman is looking through her bag. C. Wallpaper is being removed by a tool. D. Some windows are being installed near a doorway. 네. 지금 약간 발음이 어려웠던 거 눈치챘어요. 정답 몇번 했는지 같이 보도록 할 건데. 자.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여자는 걸고 있는 중이다. 포스터를 벽에 선생님 여자가 포스터 벽에 걸고 있는 중이 되는 것이므로 정답 같은데요? 네. 자 일단 일단 여기 볼게요. 정답 맞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정확하게 좀 알려주기 위해 BCD 먼저 보는 걸로 갈게요. 자 B번에 보면 a woman is looking through her back. 여자가 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자 지금 그 여자의 가방을 보고 있는 거 아니니까 네, 뒤에는 가방 틀렸고요. 보이지 않는 명사 소거. 자 wallpaper 벽지인데 발음 좀 들어보실래요? 영국식 발음, wall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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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llpaper is being removed by a tool. Because the king i a n g i n g t e r e We a 발음,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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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lk. 발음, walk. Walk. Water. Wallpaper.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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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a t e a t e r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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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Water. w a t e w a t e w a t e Water. Water. a t e r Water. w a t e Water. Water. w a t e Wallpaper is being removed by a tool. 자 우리가 제거가 되고 있는 중이다가 되면 벽지를 막 뜯어내고 있는 거예요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도구로 도구를 쓰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것만 갔을 때 제거를 하는 동작 특히 벽지는 더더욱이 아니었죠 따라서 명사 틀렸고 뒤에 있는 수단도 틀렸습니다 자 뒤에 요 빈칸들 잠깐 들어볼 건데 요거 좀 여러분이 맞춰봤으면 좋겠어요. Some windows are being installed near a doorway. 힌트는 영국식 발음. Some windows are being installed near a doorway. 선생님 창문들이 설치가 되는 중이다. 그럼 누가 봐도 창문들이 설치는 중은 아닌데 이 단어가 뭐냐면요. d o o r w a y 단어로 문으로 가는 길, 출입구, 현관 이런 뜻이 됩니다. 출입구 현관 근처에 지금 창문들이 설치는 중은 누가 봐도 아닌 거죠. 따라서 이것만 봤을 때 출입구 현관도 보이지 않고요. 그래서 doorway의 영국식 발음 doorway 도 o no way. 자, 벽지 아까 영국식 발음 wallpaper. 발음에 대한 이해도 하면서 갔는데 잠깐 선생님 얘만 딱 뜯어내가지고 이렇게 문장을 주면 일단 얘는 빼고 여러분 헷갈리니까 요것만 딱 집어서 문장을 주면 첫 번째 여자는 걸그는 중에 하나 포스터는 된다고 했죠? 되죠. 두 번째, 포스터는 걸려지고 있는 중이다. 아, 되나요? 되죠. 그렇죠. 여자는 포스터를 걸고 있는 중이다. 포스터는 걸려지는 중이다. 여자에 의해서 생략하고 괜찮아요. 세 번째, 포스터가 걸려 있다. 이것만 갖고는 여자들이 가 걸고 있는 중이므로 이것 자체만 갖고 걸려있는 상태라고 하기엔 좀 너무 많이 갔죠? 버리고. 포스터가 걸려진 게 완료되면 사람이 건드리면 안 돼. X. 그러니까 주의해서 이런 포인트를 정리하시면 좋겠고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정답은 A가 되는 문제. A 문장 들어봅니다. A woman is hanging a poster on the wall. A 그렇죠? woman hanging a poster on the wall. 벽의 영국식 발음도 wall. 여기서 만들어서서 wallpaper 이렇게 준 단어 발음까지 포인트 정리하시면서 9번이었고. 자, 이제 5번 문제로 넘어갔는데 맞춰 보세요. Number 5. A. A man is reaching for a hat. B. Pedestrians have taken off their hats. C. Some items are hanging on the display rack. D. A customer is paying for a purchase. 네 역시 영국식 발음을 제가 추출한 문제. 여기 강의에는 영국 발음의 포즈를 조금 많거든요. 여러분 좀 듣기가 어려워 하셔서 자 그럼 함께 정답을 맞춰보도록 할 건데요. 저는 이 A번에 남자는 reaching 닿으려고 한다. for 향해서 모자를 그럼 남자가 모자를 잡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옆에 기둥을 잡고 있는 것이므로 일단 모자를 잡으려고 하는 동작 자체는 보이지 않고요. 자, 그리고 B로 넘어갑니다. pedestrians, 보행자가 나오면 약간 횡단보도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건 약간 손님들이니까 보행자 이상하고요. 자, 중요한 포인트. 선생님, 아까 입어보는 동작은 putting on, trying on, 매는 동작, 아까 tying 알려줬는데, 그러면 우리가 입어보는 중이 putting on 하면 입어보는 동작이면, try on이 입어보는 동작이면 반대, 벗는 동작은 어떻게 써요? 전치사 on은 붙이는 거예요. 붙여나 보는 거야. 붙이는 걸 시도하는 거야. 그래서 이번 보는 동작이 되는데 전치사 off를 붙여요. off가 되면 붙이는 거 반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를 연결할 때도 turning on the light, 전기 연결을 끊으면 turning off the light가 되듯이 이 자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아, 벗는 동작하면 pulling off 트라이 어프라는건 없고 테이크 오프 이런 걸 쓰는데 잠깐 선생님 그럼 테이킹 어프가 ing가 나오면 벗으려고 하는 중이다. 모자를 이렇게 벗으려는 중이다. 이렇게 쓰는데 어 이상하다. 테이크 오프 앞에 have v e pp 현재 완료를 썼어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요. 여자는 아, 승객들은 우리 보행자들이에요. 보행자들은 그들의 모자를 벗은 것 자체가 끝났다. 그럼 그들은 모자를 모두 다 쓰고 있지 말았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모자를 벗었다가 되는 거면 일단 이렇게 쓰고 있는 여자가 보이면 안 되므로 주어가 틀렸지만 포인트도 보고 가실게요. 그래서 보행자들은 그들의 모자를 모두 벗은, 벗은 걸 끝냈으면 모자가 옆에 내려져 있거나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죠. 버리고 자 C번에 물건이 걸려있다. 자 그런데 저 C의 빈칸 단어 뭘까요? Some items are hanging on the display rack. Some items are hanging on the display rack. 디스플레이 들리는데 뒤에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렇게 빈칸을 만든 이유는 그냥 보여주잖아요. 음 저거구나. 대충 넘어가.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받아서 보세요. 어 모르겠다. 이거였어요. 아 학습도가 두 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고 유추해보고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한 학습 과정입니다. 다시. Some items are hanging on the display rack. 자 빈칸은 뭐였냐면 display. rack 이란 단어를 쓸 텐데요. 이 단어가 나오면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rack 하면 저는 거치대가 떠올라요. 자전거를 걸어 놓는 자전거 거리대도 우리가 bicycle rack 아니면 bike rack 이라고 쓰는데 지금 같은 모자를 걸수 있는 거리대도 display rack 아니면 그냥 rack 이렇게 쓰거든요. 따라서 아니면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버스 같은 거 가면 외국에 앞에 자전거를 걸수 있도록 자전거 버스 맨 앞에 그것도 일종의 rack이 될수 있거든요. 걸 수 있는 거리대. 자 그러면 물건들은 걸려있다란 뜻입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락. 진열 거치대. 자 그러면 물건들은 거치대. 지금 모자 거리대 걸려있다. 오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죠. 정답되는 문장이었고요. 중요하죠. 락. 근데 이거 좀 이상한데요. 물건은 걸 수가 없잖아요. 지금 목적 없이 전체사 구니까 그냥 물건들이 걸려있다란 뜻으로 괜찮아요. 정답. 자 그래서 이거 정답이 될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사물이 주어인데 상태 동사 ing가 나오면 사물이 몸모한 상태라고 했죠. 가로등이 서 있다. 가로등 띡. 신문이 놓여 있다. 신문만 띡. 시계가 걸려 있다. 괜찮아. 시계만 띡 걸렸으면 돼. 그리고 조명 기구예요. 조명이 걸려 있다. 끝. 그럼 이것도 뭐가 틀려요? 물건들이 걸려있다. 끝. 틀린 거 아니에요. 지금은 목적어 없이 자동사로 끝날 땐 그냥 걸려있다라는 의미가 되면서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아까 사진에 만약에 포스터 한 개가 띡 걸려있어. 사람 없어. 그러면 포스터 걸려있다는 어떻게 써? A poster is hanging. On the wall. 영국 발음이면, a poster is hanging on the wall.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요 hanging 이란 표현은 사물주어에 ing 나오고, 목적 없으면 걸려 있는 상태이다 라고도 쓰입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만약 사람이 주어일 때는, 그땐 이렇게 여자는 걸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나오고, 뒤에 A picture 목적가 있을 때 이때 여자는 그림을 거는 중이다 동작이 되는 거고 지금처럼 사물 주어에 목적어 없으면 걸려 있다 조심해서 두개 구별하세요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자 C 정답이었고 D 잠깐 볼게요 고객은 돈 내는 지금 구매를 구매할 물건 구매품을 지불 나올려면 카드 뭐 이런 거 나와야 돼 현금 버리고 자 C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ome items are hanging on the display rack. 그렇죠? Items are hanging. 자, Number 9. A. People are moving down the slope. B. They are riding down the escalator. C. People are going down in the elevator. D. The escalator is blocked for maintenance work. 네. 자 아마 이제 D가 조금 발음이 어려웠을 텐데, 자 여러분 에스컬레이터를 영어로 그대로 에스컬레이터라고 쓰죠.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므로 going down, moving down이 될 텐데, 자 A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번에 사람들은 움직인다. 우리가 슬로프라는 게 나오면 경사된 길이거든요. 경사라가 된 길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슬로프일까? 모르면 잠시 세모를 두고, 자 그리고 B 갑니다. 그들은 타고 있는 상태 괜찮아? 라이딩은 가만히 탑승 상태. 그게 에스컬레이터도 괜찮아. 오케이, 괜찮고. 자, o w n the escalator. 100%네요. 사람들은 에스컬레이터를 쭉 아래로 내려가는 중이다. 괜찮았는데. 자, 일단 요거 빈칸을 위해 잠시 답이 있다 표시할게요. C. 사람들은 going down e l e v a 아무도안 썼겠지. 자, D번 에스컬레이터는 막혀져 있어요. 뭐, 폐쇄. 자, 그리고 FOIA 문장. The escalator is blocked for maintenance work. 어? The escalator is blocked for maintenance work. 메인턴스 발음이 좀 이상한데요. The escalator is blocked for maintenance work. 핸드 줄까요? 우리 버튼이라고 음, 안 하고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발음하죠? 버튼이라고 쓰죠? 미국인들은 마운틴 이렇게 안 하고 마운틴 이렇게 쓰거든요. 그럼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막간 음 먹었어 이렇게 발음이 그러면 The escalator is blocked for maintenance work. 자, 기본적으로 maintain이란 동사가 있지요. maintain하면 유지, 관리, 보수하다, 설비하다 뜻입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명사가 maintenance. maintenance. maintenance인데 t 발음과 n 발음이 붙으면 미국은 튼이라고 안 하고 maintenance. maintenance. 보수 작업을 위해 maintenance work. maintenance work. maintenance work. The escalator is blocked for work. 그러면 에스컬레이터가 막혀져 있어요. 보수 수리 작업을 위해서 누가 봐도 이게 수리하는 작업도 보이지 않고 폐쇄도 아니므로 정답은 깔끔하게 나왔는데, maintenance work 아니고 다시 뭐라고요? maintenance work. 영국인이면 maintenance work, maintenance work. 미국인이니까. maintenance work이라고 할 겁니다. 되게 중요해요. 참고로 선생님 저는 메인넌스 하면 고치는 게 떠올라요. 그런데 잠깐. 잔디 보수 작업은 뭘까요? 잔디를 뭐 예를 들면 깎아주고 물 주고 이것도 다 메인넌스 워크. 잔디 관리 작업이잖아. 그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꼭 고치는 거랑 생각하면 좀 애매해요. 잔디는 풀 같은 거 다듬어 주는 것도 메인테넌스 워크. 메인넌스 워크에 될수 있습니다. 자, 정답 B였는데 잠깐 들어보고요. they are riding down the escalator. 잠깐. 이거 뭐죠, 선생님? 음, 계속 설명드리는데 riding은 착용 상태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몇몇 사람들은 반팔을 입고 있다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riding 탑승 상태계 설명드렸고 grasping 손에 자, 그러면 grasping a handle 이런 거 있죠? 뭐 손을 잡고 있다 이런면쓸수 있겠습니다만 어 지금 riding 잊지 말고 잠깐. 근데 있잖아요. 우리 이 편지를 쓰거나 할 때도 발음 어떡해요? r i d i n g 탑승 상태도 발음이 어떻게 해요? r i d i n g 어떻게 구별한다? r i d i n g a l e t t e r 편지는 쓰겠죠. 그렇죠? 쓰겠죠. 이거. 그리고 r i d i n g a c a r 혹은 r i d i n g a b o a t r i d i n g a n e s c a l a t o r 그땐 탑승 상태겠죠. 뒤에나 목적을꼭꼭별을하하야야됩다다 r i d i n g r i d i n g 발음 헷갈릴 수 있어요. 자, 18번 문제로 넘어갈 텐데 요거또 맞춰볼까요? n u m b e r 18, A. She's b u y i n g some c l o t h i n g b. she's wearing a jacket. c. some clothing is being folded. d. some hangers are being installed. 잠깐 우리가 이런 걸 구매 중이더라고 안 한다고 했죠? 계산 중인 게 아니에요. 보고 있고 구경하고 있는 건데. 자, 그런데 오, 어쨌든 이 여자는 착용한 상태니까 아까 뭐라고 했지? 이거 왜어링이라고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 맞췄을 거라 믿고. 구매 중. 대단. 안 돼, 안 돼.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거네. 착용 상태 정답 되는 문제 괜찮았고요. 자, 옷은 접혀지는 중이다. 이거 갖고 접혀지는 동작이나 ING 보이지 않고요. 행거라고 하지 않아요. 옷걸이를 행거라고 하는데 얘는 일종의 락으로 가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옷걸이들이 설치되는 중이라니요. 정답 그대로 B. 쉬운 문제입니다. 자, 우리 오늘 다 이해하셨다면 다시 She's wearing a jacket. 그렇죠. Wearing a jacket. 괜찮았고요. 여기 보면 쇼핑하는 중이다 되어야 한대요. 여자는 쇼핑하는 중이다? 돼요. 구경하는 것도 쇼핑에 해당하거든, 괜찮아요. 두 번째, 여자는 물건을 고르고 있는 중이다, selecting. 어, 괜찮아요, 돼요. 여자는 물건을 선택하는 중이다, 네, 돼요. 여자는 물건을 지불하고 있다, 안 돼요. 어, 아, 그래, 이런 걸 계산 중이다, 사고 있다라고 안 아, 해. 네. 그러나 구경한다, 고르고 있다, choosing, selecting. 지금처럼 쇼핑, 구경하는 것도 돼요. 그래서 이런 게 모두 정답화될 수 있다는 걸쫙 정리하면 되게 좋겠고요. 그러면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다 맞출 수가 있을 거라 믿고 지금은 wearing a jacket. 만약 이 사진 딱 주고 she's putting on a jacket. 그럼 절대 안 돼요. 아니면 trying on. 이 부분은 액션은 아니잖아. 잡고 있는 거지. 그래서 putting on, trying on 절대 안 돼요. 음, 이렇게 해서 18번 문제까지 보셨고요. 자, 우리 파트 1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맞춰 보시는데 힌트. 어, 쪼그리고 있다도 있고 잔디밭에서 사고 모자도 보이고. 네, 가봅니다. Number 20. A. Grass is being mowed. B. A watering can is being emptied. C. She is putting on a hat. D. She is crouching down to tend to the plant. 자, 이 문제 역시 영국식 발음이라 좀까다로웠을것 같은데. 자, 우리 아까 웅크리고 쪼그리고 있다 두개 뭐였죠? 스쿼팅. 또 하나 있는데 크라우칭 다운을 알았어야 됩니다. 자, 먼저 A부터 볼게요. 잔디는 어, 떻게 되는 중인데? 이 모우가 잔디를 기계로 깎을 때입니다 잔디는 지금 기계로 깎여지는 중은 누가 봐도 아니죠? X. 워터링 캔. 영국식 발음이구나. 미국인이면 워터링 캔. 워터링 캔. 영국식이니까 워터에서 만들어져서 watering can, 아까전에 벽은 wall, 벽지는 wallpaper 그대로 가져간거죠. 자 그래서 어, 물뿌리개 있죠? 물뿌리개는 비워지는 중이 나오면 이렇게 버리고 있어요, 물을. 음. 세번째, pouring on a hat, 어머 이거 최쌤이 아까 계속 설명했는데, 붙여보는 중이다. trying on, pouring on은 action이므로 wearing으로 바꿔야 된다고 했어요. 자, 이번에 여자는 웅크리고 있는 상태이다. 가, 식물들을 가꾸기 돌보기 위해 정다. 음, crouching down, squatting 이런 거 알려 주셨었지? 그래서 입어보려는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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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 fastening 우리 왜 비행기 타면 please fasten your seat belt. 안전벨트를 매는 걸 하시오. 전부 다 사람의 동작이므로 얘네들은 wearing 하고는 성격이 다른 부분이죠. 그러면 제사들은딱 찍고 wearing a 드레스 하면 정답이어도 이런 동사를 집어넣으면 오답이 된다. 지금 계속 반복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겨우셔도 외우셔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파트 1의 핵심 다섯 문제를 가지고 영국 발음도 까고 상태 동사들도 보셨고 동작과 상태를 구별하는 걸 해보셨습니다. 이해 잘 하셨어요. 요번 시험에 꼭 적용하시고요. 이제 저파 2. 선생님 1도 어려운데 2는 더 어려워요. 최근에 가장 어려운 파트 하나만 골라. 물론. 하나만 고르는 게 어렵겠지. 그럼 대부분 2에서 듣는 분이 되게 많아요. 아니면 Part 3를 듣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2, 3, 특히 2 굉장히 중요한 Part 3의 발판이 될 텐데 봐요. 질문 하나를 듣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ABC 중에 찾는 게 어쨌든 Part 2라면 Part 3는 문제 답변 문제다 문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질문답 질문답 대화문을 붙여 놓은 거야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답도 못 찾는 사람이 어떻게 이어서 질문답 질문답을 끌고 갈수 있겠어 part 2와 part 3는 성격이 비슷하다고 보데 대화예요 주고받고 이거나 주고받고 주고받고 주고받고를 찾는거나 그래서 흐름을 잡는 연습을 하려면 2부터 시작을 해야 p a r 3도 수월하게 잘 된다 자 그렇다면 저는 파트 2의 제너럴 하는 거는 그동안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도 놓치지 말아야 하는 또이 강의를 처음 듣는 분도 있을 테니까 미친 토익 저와. 자 그래서 세 가지의 오답만 먼저 간략히 설명드릴게요. 오답 삼총사 옛날에 한 5, 6년 전만 해도 여러분 비슷한 발음 나오고 똑같은 단어 나오면 무조건 오답 이랬는데 이젠 그렇게까지 어, 평이하게 나오지 않아요. 이젠 오답이 굉장히 디테일해졌어요. 보세요. 자 유사 발음 어휘는 오답으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유사 발음 어휘가 뭐냐면 발음만 비슷해 뜻은 상관 없어. 예를 들어 repair, prepare, pair, impairs, pair 이런 건데 자 그러면 고치고 준비하고 우리 한쌍한쌍두쌍할때 그거 있죠? Impairs는 둘씩 짝지어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둘씩 앉아요. Please. Seat in pairs. 두 시간 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p e a r 사과 배할때 배예요. 아, 그럼 발음이 repair, repair. 영국식 발음으로 갈까? 그러면 repair, repair. 배, impress, 배. 이렇게 되거든요. 야, 미국도 헷갈리고 영국도 헷갈리는데 의미는 1도 관련이 없어. 이런 거. 음. 유사 발음. 파생어는 뭐냐? 한 단어에서 살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instruct. 지시하다. Instructor. 강사잖아요. Instruction 교육이 되는 거고 i n s t r u c t o 뭐 교육용의 이런 의미로 형사로 쓰는 거죠. 그래서 i n s t r u c t 이라는 동사에서 싹 살이 붙은 거야. 당연히 의미의 연관이 있죠. 의미의 연관이 있는 건 파생어, 의미의 연관이 없이 발음만 비슷한 건 유사 발음 이렇게 해서 이두 가지가 제일 많이 등장하는데 3번 보이세요? 의미가 다른 방법과 포인트입니다. 의미가 달라야 돼. 예를 들어 우리가 q u o 이라는 단어는 명사로는 견적 견적서로 많이 나와요 동사가 되면 견적을 내주다와 인용하다 뜻이 있어 그래서 인용하다에서 만들어져서 quotation marks가 인용구인데 이런 거 있잖아 스 쌤은 어쩌고 저쩌고라고 말했다 인용구 이렇게 땅땡땡 자 이렇게 인용구가 나올 때 그럼 보세요 같은 의미의 반복은 정답일 수도 있다 만약에 could you give me a quote by fax? Facts? fax로 견적을 주시겠어요? 그들이 갑자기 ABC 어딘가에 uh, "You have to use the quotation marks. 인용구를 써야 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뭐야? 하나는 견적서라고 했는데 하나는 인용하다해서 만들어진 인용구야. 이럴 땐 답이 될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질문 속에 있는 quote, 보기 속에 있는 quote 자체가 의미가 다를땐 의미가 다른 반복으로 함정을 많이 만든다. 그래서 같은 의미일 땐 답일 수 있어. 예를 들어 "Could you give me a quote by fax?" 팩스로 견적 주실래요? here is the price quote. 여기 견적 서있어까 틀리는 건 아닌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의미가 여러 개가 있는 건다 단어를 알아야 되고 각각의 문장이 어떤 의미를 쓰는지까지 알아야 정확히 문제를 풀수 있겠다. 그렇다면자 우리 o a 에서 의문사 W H a u t s t i o u 있죠? 약 s 문제가 나 t 는 요것과 그 o 고 일반 기타 의문인데이 중에 첫 번째 평서문을 본다고 했고. 두 번째, 부가 의무문을 볼 거예요. 예를 들어 You have been to China, haven't you? 너 중국 가본 적 있지? 그렇지 않니? 이거 그렇지 않니? 버리면 넌 중국 가본 적 있다. 이거 막 어플 속 같잖아. 넌 중국 가본 적 있지? 그렇지 않니? 이거나 너 중국 가본 적 있지? 이거나 뭐가 달라? 그래서 문장이 들어간 형태의 질문 두 개를 싹 끄집어낼 건데 어렵죠. 그러면 우리 오늘 평서문과 부가의문의 포인트 갑니다. 자, 평소문은 옛날에는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자, 만약에 우리 사역동사입니다. 차 수리가 안 돼. 차 수리를 못 하겠어. 차는 수리할 수가 없어. 그랬더니 야, 내가 지금 태워다 줘? Do you need a ride now? 지금 차 태워줄까? 이렇게 물어보거나 알아, 알아. 진짜 오래됐지. 아, 알지. 오래된 거라서. 그래. 상대방의 말에 대해 이렇게 동의를 해도 돼요. 물어봐도 되고. 내가 어디 한번 봐 줄게. 해결해 도 돼. 옛날엔 토익에 나온 사람 착했거든. 뭐라 뭐라 말하면 내가 도와줄게. 뭐라 뭐라 말하면 뭐 맞아 맞아 맞아. 이랬거든요. 근데 사실 이건 좀 너무 평이한 수준이에요. 이제, 이제 두 번째. 마감 기한은 다가옵니다. 그랬더니 어, thanks for letting me know. 어, 알려 줘서 고마워요. 아니면 i didn't know. That. 어, 몰랐다? 이렇게 답을 줘도 돼요. 그리고 얘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정보를 주면 고맙다, 고맙다. 이제 여기 별표. 이게 어려워요. 자, 예문 보도록 할까요? The deadline is approaching. 마감기한 다가오고 있어. 그랬더니, 갑자기 새로운 정보를 딱 주는 거야. I just heard that it has been. 해즈를 추가한 겁니다. 해즈도 추가할 수 있어요. Pushback. 연기됐다. 금요일로. 어, 야, 마감기한 다가온다. 어, 나 들었는데. 어, 금요일로 연기됐다는데? 이렇게. 너 잘못 알고 있어. 이래도 돼. 아니면, 선생님, 음, 저는 예를 들어 나는 토익이 너무 어려워요 토익만큼 쉬운 게 어딨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 말에 대해서 꼭 맞아 맞아 그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반대의견 답으로 되게 좋아하는데 오늘 문제 이런 것들 몇개 녹였어요 어렵다 그래서 질문 자체를 부정하는 고난이도의 문제도 만나게 될 것이다 평서문 이따가 만나보고 자 부가 의무은 평서문 주고 그치 않니 꼬리말을 붙인 거예요 사실 콤마 뒷째 꼬리말이 그닥 중요하지 않거든요 같이 보겠습니다. 너 지금 시간 되는 거 맞지? 예, 맞답니다. 앉으십시오. 되니까 앉으세요. 앉아서 얘기하자. 이런 얘기죠. 요 yes는 과로. 없어도 상관없어요. yes와 no를 생략하는 걸 굉장히 토익은 좋아하죠. 그래서 지금 시간 되시는거 맞죠? 그쵸? 앉으십시오. 있다는 거잖아. 두 번째, 어, 저는 이제 막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잠깐, be, about, to, about, 투 동사가 나오면 뭐뭐의 관여랑 아일도 상관이 없어요. 이제 막동사고 하다. 그럼 i am about to head home 하면 집으로 헤딩 가려고 했다. 이런 의미거든요. 자, 그럼 다시 갑니다. 너 지금 시간 되는 거 맞지? 그렇지? 어, 나 집에 가려고 했어. 그거 아무도 안 된다. 물론 이거 생략해도 돼요. 괜찮아요. 평소 문과 똑같아요. 자, 두 번째, 예스노가 뺍니다. 그럼 아까처럼 야, 너 지금 시간 안 되는 거 맞지? 그렇지? 이랬을 때 앉으세요. 이럴 수도 있고 아, 나 가려고 했는데. 이럴 수도 있으니 꼭 예스와 노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생략을 하는 거 요새 좀 많이 나온다. 보시고. 자, 이제 이제 예스와 노라는 말을 그냥 빼고 엔드와 버스로 연결을 해볼까? 자, 문장 가겠습니다. 너 지금 시간 되는 거 맞지 오늘? 그랬더니, 어, 근데 나 10분만 된다? 이럴 수도 있고. 부연 설명. 야너 지금 시간 오늘 시간 되는 거 맞지? 아 그리고 아 내일도 돼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예스든 노든 빼고 아 근데 아 그리고 말이야 부연 설명을 할수 있기 때문에 꼭 예스와 노만 기다리지 말고 빠질 수도 있고 근데 그리고 하고서 뭔가 새로운 정보를 줄 수도 있다라는 걸 함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평소문과 부가의문의 이론을 간략히 봤는데 자 그러면. 문제 럽니다. 그이 바로 보여주좀 재미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책 연습장 하나만 좀 꺼내서 제가 문제를 딱 들려 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풀어 보시도록 할 겁니다. 2번이라고 쓰시고요. 풀어 보도록 할게요. 질문 그리고 답변 A, B, C 중에 찾으세요. Number 2. The building directory is rather unclear. A. The director is punctual. B. It's being revised. C. Clear off the table. 네 어렵습니다. 오늘 그렇게 뻔한 문제 오늘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당장 이번 시험에 뭐 예를 들면 너무 복잡해요. 알아요. 뭐 이런 거 너무 유치하니까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준비했어요. 자 질문 다시 갈 건데. Number t the building directory is rather unclear. 자 지금 뭐가 포인트냐면 빌딩 디렉토리. n g d i r e unclear. 여기 딱 들어야 돼. 빌딩 디렉토리. Directory. 선생님 디렉토리가 대체 뭘까요? 빌딩 디렉토리 하면 우리 왜 건물 안 내도 이렇게 쓰죠. 디렉토리. 자, 그럼 또 우리 만약 어 뭐가 있을까요? 텔레폰 디렉토리 뭔지 알겠죠? 전화번호부. 임플로이 디렉토리 뭔지 알겠어요? 직원의 명부. 그러니까 무슨 직원 어느 부서에 있고 막 이렇게 막 내선번호 있고 주소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쭉 안내를 하고 있는 안내도의 개념으로 가져가으면 좋겠는데요. 자, 빌딩 디렉토리 언클리어. 일단 포인트를 가져가면 건물의안 내도는 애매해. 분명하지 않아라는 문장에서 평서문의 부정표현입니다. 아, 뭔가 애매하다? 했더니, A번, 디렉터는 벙츄얼. 시간을 엄수하는 분이다. 그러면 저기 있는 디렉토리는 안내도인데, 여긴 디렉터는 사람이잖아. 우리가 이런 걸 파생함정이라고 했죠. 그래서 무슨 오답인지 일일를 보셔야 하고요. 두 번째, It's 25죠, 선생님. 그것은 말이야. 건물의 안내도를 받은 거야. 그리고 이지를 추격했죠, 지금은. 안내도는 수정될 예정이다라는 의미가 되면서, 정답이 되는데 자, 그런데 잠깐 볼게요. 선생님, 우리 revise 뒤에 ing가 나오면 수정하는 중이다예요. 어, revise라는 동사 뒤에 ing가 나오면 수정하는 중이다와 수정할 거다 둘다 되거든요. ing는 미래도 돼요. 그래서 i am meeting my friends later. i am meeting my friends later는 그냥 이거 자체가 나 이따 친구 만날 거야. 너 되니까 그것은 수정이 될 예정이다라는 의미가 되면서 알고 고칠 거야. 그래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주는 구조죠. 수정될 거야. 이렇게. 그다음 clear of the table. 잠깐. 클린과 클리어의 차이 기억하세요? 클린은 청소하는 거. 클리어는 치우는 거. 테이블 치워. 근데 지금 이때는 형용사 무슨 뜻이야? 불명확한이란 형용사였고 명확한이란 클리어 이때 의미는 이때 클리어는 동사로 치우다니까 그렇지 하나는 명확한이란 형용사에서 어느 붙인 개념이고 치우다니까 의미가 다른 반복을 하고 했지 중요한 포인트죠. 우리가 앞에 배웠던 걸다 녹였어? 자연스럽게 외워져 나만 지금 막 감탄해. <laughs> 자 그래서 외우고 가고 계시죠? 자 질문답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The building directory is rather unclear. B It's being revised. 자 그런데 또 가능한 정답을 예상해 볼까요? 이 건물 안에도 있지 다소 애매해 그랬더니 나도 이해가 안가 마찬가지로 I can't understand it either 영국인이면 I can't understand it either 나도 별로인 것 같아 동의할 수도 있고 두 번째로 I wish we could add more images 그래서 더 많은 사진들을 좀 추가하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 안타까운 표시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요고 요고 다 오케이. 이렇게 보시고. 자, 2번 문제였고요. 5번 문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Go. Number 5. The Treeland voucher expired yesterday. A. But I was going to use it today. B. An overdue charge. C. The expiration date. 자, 어렵나요? The Treeland voucher expired yesterday. 자 평소문 어쨌든 질문이 되게 중요한데 뭐 회사 이름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가 앞으로 바우처가 나오면 쿠폰이라는 개념과 똑같이 봐도 큰 무리가 없는데 발음이 두 가지죠. 쿠폰도 되고 쿠폰도 되고 그래서 그 쿠폰은 expired 유효기간이 지났다 어제 그 어제까지였어요. 평소문의 문제점입니다. 이 쿠폰은 어제까지였어요 그랬더니 A번에 근데, 오 잠깐, 괜찮다고 했어. 최 쌤이 엔드나 법 괜찮다고 했는데 해석해 볼까요? 근데 제가 그거 오늘 막쓰려고 했거든요.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오늘 그쓸 계획이었는데, 그렇지. 정답되는 문제, 괜찮아요. 어, 예스나 yes, 꼭 노로 no, 해야 되는 게 아니다. 버 t 우리 시작하면서 부연설명 내용 일치하고요. 자, 두 번째. Overdue charge는 마감기한에 지난 요금이니까 갑자기 연체료. 연체료. 어제까지 기한이었다. 굳이 따지자면 연상어 함정이 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마감 기한이 지난 요금 이렇게 쓸 수가 없죠. 지금 해석상 C에 보면 expiration date가 되면 이게 동사로는 유효 기간이 되다, 만기가 되다. 이게 유효 기간. 그 유효 기간 날짜가 되면서 뭐를 무슨 함정이겠어 파생어가 되는 거죠. 무슨 함정인지좀 생각을 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질문다 볼게요. The treeland voucher expired yesterday. A But I was going to use it today. 자 그리고 또 가능한 정답 볼까요? 그거 쿠폰이요. 어제까지였어요. 첫 번째, I didn't know there was an expiration date. 어, 유효 기간인지 몰랐어요. 할 수도 있죠. 자두 번째로, Oh, I should have used it earlier. 우리 should have pp 이런 건 이제 알씨 나올 텐데. 아 했었어야 됐는데 이런 거. 아나 이거 아, 빨리 썼을 걸 그랬다. 이렇게 안타까운 표시할 수도 있거든요. 선생님, 근데 1 번에 여기 ex 파이어하고 t 스플레이션 나오면 무조건 오답 아니에요 무조건이 아니라 해석의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겠다 정도로 예시를 준 건데 물론 오답일 때가 조금 더 많긴 하겠죠 참고로만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은 쿠폰은 어제까지였다 어, 쓰려고 했는데 이 정도의 정답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뻔하지 않은 문제들 오늘 약간 어려운 걸 골랐으니까 좀 많이 틀렸더라도 아 공부한다 마음으로 자 화이팅 하시고요 지금 또저 혼자 지금 떠들고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 지금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좀 같이 화이팅! 그래서 이번 시험 되게 중요하고 너무 여름이 덥다, 너무 뜨겁다. 그러면 우리 빨리 이번 달에 열심히 해서 선생님 분들 어차피 내일 모레가 시험이어서 뭐 달라지겠어요? 하루라도 공부해서 하루에 10점, 20점이라도 올린다 마음으로 해봐요. 그러면 690 나올려고 했다가 700에 나와. 음, 크죠? 10점 차이가 어마어마해. 앞자리가 바뀌거든. 그리고 뭐 695랑 또 700이랑 다르잖아. 895도 900과 다르잖아. 그러니까 5. 5점, 5점이 뭐여 10점 대고 50점 대고 하는 거니까 절대 늦지 않아서 어느 순간에도. 그러니 화이팅. 11번 문제입니다. Number 13. 11번. Number 11. I will drop you off at the theater if you'd like. A. Can you pick up the phone? B. A new play featured in the newspaper. C. Oh, I couldn't get a ticket for the play. 지금 설명해 주고 싶은 게 진짜 너무 많거든요. 시간은 한정돼 있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 짧은 시간에 압축하니까 자 지금 하나를 알면 여러 개 가져갈 수 있는 거잘 들으셔야 돼요. 자 쌤이 아까 전에 픽업을 설명해 준 적이 있죠. 픽업은 파트 1에서는 아래에서 위로 집어올리는 중이다로 나올 거예요. 그런데 파트 1 말고 픽업은 이제 드롭 오프라는 말과 반대로 출제가 될 텐데요. 우리 이거 봐요. 픽업은 아래에서 위로 들어올리는 거고 왜그왜그어디션 프로그램에 드랍 더 빼지고 있잖아. 드랍 던지는 거, 야트을 던지는 거야. 그래서 드랍은 아래로 떨어뜨리는 거야 이것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여기 가운데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 I will pick you up. 내가 너를 픽업하러 가겠다.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죠? 내가 물건 갖고 와 I'll pick u p 물건을 픽업하는 거 가지고 와. 사람을 픽업하면 사람을 데리고 와. 가지고 오다, 데리고 오다. 이거 오른쪽을 합니다. 저기요, 저 공항에 저를 좀 떨궈줄래? 요 이런 말 쓰죠. 나는 너를 공항에 drop you off, 너를 착 drop 던져주겠다라는 건 데려다 주다. I will drop you off. 내가 너를 측 데려다 주다. 근데 물건 좀 갖다 줘. 그러면 please drop it off. 물건을 측 갖다 줘. 사람은 데리고 와, 사람은 데려다 줘. 물건 가지고 와, 물건 갖다 줘. 알겠어요? 그럼 이제 질문. I will drop you off. 어, 끝났어. I will drop you off. 내가 널 떨궈줄게. 데려다줄게. I will drop you off at the theater if you'd like. 너무 원하면 내가 너 극장에 데려다줄게라는 표현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 데려다줄 수 있는데 극장에 끝. 자 그러면 고맙잖아. 그랬더니 첫 번째 뭐래요? Can you pick up the phone? 전화 좀 받을래? 지금은 사람은 데려다주는 의미고 여기는 pick up the phone은 전화 좀 받을래 의미가 되면서 어제 연상어가 되기도 하고 의미가 다른 반복어가 되기도 하는 거죠. 지금 pick up의 의미와 drop off는 어쨌든 반대말이 되면서 연상어가 되는 거죠. 이때 의미가 두 개가 달라요. 따라서 이건 전화 받는 거, 사람을 데려다주는 거 그리고 연상어의 반의어는 연상어로 보통 쓰이거든요. 두 번째, a new play. 잠깐, play가 명사로 쓰면 지금이 연극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자, 연극은 연극인데 feature, 동사가 되면 특집으로 다루다. 특집 기사와 하다라는 뜻이 되면서 신문의 특집으로 다뤄진 새로운 연극. 그러면 갑자기 theater 하니까 연극이 떠오르는 명사가 되면서 연상어가 되는 거고. 씨. 야, 내가 너 데려다 줄게. 그랬더니 씨. oh, I didn't get. a ticket for the play 어나 티켓 못 샀어가 된 뭐야?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문제 특이하죠. 그러니까 꼭 데려다 줄게 그러면 고마워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 데려다 줄게. 나 티켓 못 구했는데 갈 이유가 없다. 그럴 필요 없다 의미가 되는 거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시. I will drop you off at the theater if you'd like. Oh, I couldn't get a ticket for the play. 자, 그리고 보세요. 가능한 정답은 when are you leaving? 언제 갈 건데? 내가 너 데려다 줄게. 언제 갈 건데? 또 괜찮고 두 번째. That's very kind of you. Oh, 너무 친절하시네요. 고맙다, 고맙다. 일반적인 정답으로도 될수 있는 평문 형태. 11번이었습니다. 자, 우리 그렇다면 13번으로 넘어가서 평문 계속 이어서 갈 텐데요. 갑니다. Number 13. This hotel lounge has the best view of the city in town. A. The room has an ocean view. B. You haven't been to the Cloud Lounge, have you? C. I reviewed it yesterday. 자 재밌는 문제인데요. 이런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방학에 학원을 다녀요. 어나 A 학원 다니는데 A 학원 숙제 진짜 많아. 그랬더니 갑자기 여러분 딱 나와가지고 미친 퇴근 안 다녀봤구나. 이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예요? 미친 퇴근 숙제가 더 많아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질문. 이 호텔의 라운지가 전망이 제일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평소문 이 호텔 라운지의 전망이 제일 좋아 잠깐 토에서리 뷰가 나오면 검토하다 뭐 있죠? 리뷰가 있고 면접 뭐죠? 인터뷰 이렇게 함정으로 많이 나와요 자 어쨌든 여기 제일 면접 전망이 좋아 그랬더니 A번 The room has an ocean view 그러면 오션 쪽 전망에 어, 이 방이 오션 쪽 전망이다 지금 반복어 반복어 어쨌든 지금은 의미는 같지만 해석상 논리적으로 안되는 거구요 두번째 you haven't been to cloud lounge have you? 너 클라우드 라운지는 안가본거 맞지 그치? 즉 여기가 더 좋아 이 사람 말에 대해서 반대한다 아 중요한 문제 C에 보면 I reviewed 내가 그거 어제 검토했지 이런거 많이 나온다 고러 함정으로 아니면 인터뷰는 어제였다 안된다고 했지 보시면서 여기 라운지가 전망이 제일 좋은 거 같아 가능한 정답 When did you get when did you go there? 언제 갔었니? 해도 되고 아니면 Tell me about it. 이건 관용 표현이야. 내 말이 그 말이야. 라 뜻으로 맞아 맞아 Yes를 내시라는 관용 표현으로 이건 좀 그냥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전부 다 가능한 정답으로 13번까지 보셨습니다. 평소문이었고요. 자, 15번 문제 자, 평소문 Number 15. 갑니다. I'd like to put an ad for our hardware store on the local radio. A. But we can't afford it. B. For the broadcast station. C. It was very successful. 포인트는. I'd like to put an ad for. i I'd like to. 뭐뭐 하고 싶다 알겠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I'd like to put an ad. for... I'd like to put an ad for our hardware store on the local radio. 일단 여기 꼭 들어야 돼. I'd like to put an ad. put on ad 이럴 리가 없죠 광고를 내다. I'd like to put an ad. 광고를 내고 싶다. put 대신에 place 같은 동사를 쓸 수도 있고 run에서도 돼. I'd like to run an ad. I'd like to place an ad. 자, 그리고 hardware가 뭐예요? 웨어가 상품 뜻이 있어. 도구. 상품이나 도구야. 그래서 우리가 실버웨어, 은으로 된 식기류들. 테이블웨어, 테이블을 쓰는 그런 그릇 같은 거 있죠. 그리고 쿡웨어, 쿡할 트 쓰는 도구들이니까 취사도구를 쓰는 거거든요. 키친웨어, 주방용, 주방용품이에요. 그래서 하드웨어는 딱딱한 도구들과 상품이야. 건축 자재가 저는 머릿속에 떠올라요. 자재 매장을 하드웨어 스토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자재 매장을 위한 그니까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약간 우리가 이름만 딱 들으면은 엄청 먹을 거 많이 파는 매장 있죠. 그면 뭐 슈퍼 마켓 같은 거큰 매장 대형 매장 여기에 외국에는 먹을 건 1도 안 팔고 건축 자재 원목 못 망치 페인트 붓. 천 이런 것만 타는 건축 자재 매장이 외국에 존재하죠. 본인이 마당에서 톱질도 하고 칠도 하고 그리고 뭐 다시 가구도 짜고 집을 싹다 새로 만든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인테리어 자재 매장 건축 자재 매장에 대한 광고를 하고 싶습니다. 지역 라디오에 말이죠. 그랬더니 자, A번 빈칸 요거 볼까요? But we can't afford it. But we can't afford it. 선생님 어려워요. But we can't afford it. 제가 그냥 보여주면 들린 것 같지만 막상 이렇게 하락은 라못 듣는 거 모르는 거거든요. 이런 거좀 중요해요. But we can't afford it. 우리가 기본적으로 짠 afford라는 동사는 동사예요. 뭐뭐와 형편이 되고 여력이 되다. 나돈 있어. 나 그걸 형편돼. I think I can afford it. 나 그걸 형편이 안 돼. I can't afford it. 단 영국식 발음이면서 R 발음 탈라. I can't afford it. I can't we can't afford it. but we can't afford it. But we can't afford it. 우리 그럴 형편 안 돼. 그럴 돈 없어. 광고 내고 싶습니다. 우늘 그럴 돈 없어. 정답. 내용이 어렵네요. 그리고 또 b u t 시작 하는 괜찮다고 했죠. 자, 그래서 우리 그럴 돈이 없어. 앞으로 we don't have money 같은 쓰지 말자. We don't have money. 그럼 누가 틀리겠어요? We can't afford it. 영국식 발음 we can't afford it. 이런 표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broadcast, uh, broadcast station이 되면서 라디오 하니까 방송국.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평서문을 보셨는데요. 자, 이제 문장을 주고 그렇지 않니? 꼬리말이 들어가 있는 부가 의문문이 들어간 문제들 함께 또 풀어 보도록 합니다. 화이팅. 2번. Number 2. We are going to the art museum together, right? A. He's a great artist. B. Please visit the exhibition. C. Do you have time to go? 질문 We are going to the art museum together, right? 그렇죠? We are going to the art museum together, right? 우리 같이 뮤지엄 가는 거 맞지? 그렇지? 자, 이 right 같은 건 키워드가 아니고 부가 의문문. 참고로 art란 단어는 영국식 발음하면 art 그래서 art museum, art museum 두 가지로 넣을 수 있는데요. 우리 같이 박물관 가는 거 맞지, 그렇지? h 가될수 있어 없어. 주어 절대 안 되죠. 주어 불일치. 여기고 연상어가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 please visit exhibition. 그 전시회를 참가하십시오. 역시 연상어. Do you have time to go? 우리 같이 가는 거 맞지, 그렇 어, 또갈 시간 돼? 이렇게 물어본 정답 괜찮고요. 해석상 일치. 정답이 되는데 질문 답 들어보겠습니다. We are going to the art museum together, right? 그렇죠. art Museum. Do you have time to go? 그렇죠. 너갈수 있는 거야. 이렇게. 자, 또 가능한 정답은요. 우리 같이 미술관 박물관 가는 거 맞지? 그치? 첫 번째. 또 어, 언제 갈 건데? When are we moving? 우리 When are we leaving? 언제 갈려? 우리 이럴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It. 나 너무 기대되잖아. 당연히 가죠. Yes를 생략을 하고 전부 다 yes가 생략된 형태로 문장을 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yes 주고 해도 상관없어요. 자, 이제 9번으로 넘어가서 부가 의문문 가 봅니다. Number nine. Sandra refused to relocate to Berlin, didn't she? A. Actually, she's moving there soon. B. Relocation expenses. C. We have three locations. 잠깐, 자, 너무 중요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진짜 완전 중요, 별별별. 우리 거절하다. 제가 오프라인 수업 때. 거절하다는 거 하루, 한 달에 한 여섯 일곱 번 이상을 해요. 그래서, 종강할 때쯤, 거절하다 자, 말아보자, 탕탕탕탕 해서 대답 못하면, 자, 우리 겨울 방에 학 패딩 입고 만나요! 하필 들고 만나요! 막 이러거든요. 그 애들이, 어? 막 웃지만, 겨울 방에 학또 와. 그래가지고 선생님, 기억나세요? 그때, 어, 여름에 저한테 하패 입고 여기요. 막 그런 분이 진짜 있거든요.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말했잖아요. 자, 나 이런 문제가 있어. 내가 도와줄게. 그럼 너무 쉬운 거야. 그래서, 파트 3도, 파트 4도, p a 2도 나 이런 이런 문제가 있어 이랬을 때 그냥 쉽게 도와주지 않아요. 그거 꽂아 봐. 파워 꽂아 봐. 전원 안 켰네. 이런 거. 그러니까 뭔가 좀 정색을 하기도 하고 거절도 하고 싫다고도 하고 그래 야좀 어렵거든요. 자, 그럼 거절하다 단어를 지금 딱 기억을 할 텐데 자, r r d d t 다섯 가지가 대표고 이거 끝나자 좀또 물어 볼 거야. 모르면 안 돼요. RRTDT 첫 번째 거절하다. 자, 다 같이 이음절 강세 reject. reject 거절하다. 두 번째 역시 이음절 강세 refuse. refuse. 세 번째 deny. deny, 뒤로 강세를 주죠. 선생님, why에 어떻게 강세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발음 기호를 알면 좀 도움이 되는데 발음 기호 가면 뒤에 deny, n nah 이렇게 돼 있거든. 발음 기호상은 I 사운드인 거예요. 여기에 강세를 주는 거죠. 그리고 하락하다 뜻도 있지만 이게 거절하다 뜻도 있는 decline, decline 두 단어, turn down까지 거절하다, reject, refuse, deny Decline, turn down 되게 중요해요. 이걸 알면 Sandra refused to relocate to Berlin, didn't she? 들으셨어 Sandra refused relocate Berlin 이런 거 나왔다면 결국 이 여자 거절한 거 맞지? 옮기는 거이 여자 옮긴다는 거 거절한 거 맞지? 그렇지 않니? 필요 없고. 이 여자 옮기는 거 거절했지, 안 옮기는 거맞지 했더니 첫 번째 사실 걔 그냥 거기 곧 옮긴데 결국 옮겨 안 옮겨 옮기기로 했대 거절은 아니야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걔 거절한 거 아니고 옮긴대 이렇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네요. 약간 난이도가 있었죠. 다시 들어볼까요? Sandra refused to relocate to Berlin, didn't she? 그 여자 거절한 거지? A hey. Actually, she's moving there soon. 거절한 거 아니야. 사실 걔 그냥 그냥 옮기기로 했대고기로 이런 의미가 되면서 정답이 된다고요. 자두 번째 relocation expense는 이동에 대한 경비들, 그러니까 이사 비용들이 되면서 relocate relocation. 파생어도 되고 해석도 이상하죠. 세 번째, 우리는 세 가지의 지점. 아우, 역시 로케이는 파생어에 관계되면 삼정이 되는데요. 또 가능한 정답은 저 여자 거절한 거 맞지, She still deciding. 아직 결정 중이래. 괜찮고. She hasn't made up. 우리 한국말도 마음을 먹다란 뜻. Make up one's mind. She hasn't made up her mind yet. 그 여자 아직 마음을 안 먹었대. 결정 아직 안 했을 수도 있죠. 모두 다 가능한 정답이 됩니다. 중요한 문제였고요. 자, 1번 문제 또 부가 의문문 갑니다. Number 10. The stamps have arrived, haven't they? A. It's live music. B. They're on back order. C. The lamps are on the desk. 자, 이것도 어렵습니다. 오늘 그렇게 뻔하고 쉬운 문제 말고 아 약간 포인트가 돼서 이거 나오면 어렵겠다 싶은 걸 골랐다고 했어요. The stamps have arrived, haven't they? Stamps have arrived. 일단 우표 도착했지. 그니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토익에서 간호 arrive가 나오면 a live나 live 뮤직 이런 게좀 많이 나오는데 우표들 맞죠? 첫 번째 it's live 안는 했잖아. 예, 미리 예상을 했어. 두 번째 그것 그들이 갑자기 뒤로 주문했다 이러면 안 돼요. 베이는 지금 뭘 받은 거다. 이때 베이는 stems 그것들은 그리고 되게 중요한데요. back order라고 하는 의미가 자체가 나오면 back order는 여기 보이세요? 2월 주문된 것, 즉 재고가 없어서 뒤로 미뤄진 거예요. 우리가 2월 주문된 거 외에 홈쇼핑 쇼핑몰 같은데 가면 유명한 여성복 홈쇼핑에 본적 있어? 반짝반짝 주문 폭주. 8월 1일부터 순차 배송 이런거 본적 있죠? 그래서 백오더 됐다는 건 현재 재고가 없어서 너의 주문이 물량 공급이 딸려서 나중에 주문될 수 있다는 의미지 단종된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뭐 뒷거래 이런 거 되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들 2월 주문 됐잖아. 결국 지금 왔어? 안 왔어? 안온 거구나. 앞에 노가 후 생략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표 도착한 거맞죠 우표들. 그것들 2월 주문 됐잖아. 뒤로 미뤄졌잖아. 정답. 어려운 문제. 지금 중요한 건 많이 맞추고 틀리고가 아니라 여기서 알고 가는 게 중요한 거죠. 알고 가라. 음. 응. 우리 stamps 조명들 lamps 유사 발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책상에 있다. 아무도 안 썼을 거라 믿으며. The stamps have a r r i v 자, 그리고 우표 도착한 거맞죠 그랬을 때 on, on back o 이월 좀되거 아닌가요? 아니면 here they are. 그것들 여기 있어요. 건네 주는 거죠. 야스를 생략하고 전부 다 괜찮다. 그래서 우리 약간 난이도가 있는 문제 10번이었고 제가 별표 쳐 놨죠? 자, 11번 문제 우리 이제 딱두개 남았거든요. 화이팅. 조금만 기운 내서 Number 11. Mr. Lee couldn't make it to the job fair, could he? A. I made a reservation. B. It was informative. C. He barely made it. 잠깐 우리 make it 이란 표현이 나오면 여러분은 만들다 그것을 이렇게 하지 마요. make it 관용 표현으로 참석하다, 출석하다, 뭐 제시간 도착하다 뜻이 많은데 참석, 출석이 많아요. 그러면 Mr. Lee couldn't make it. 그러면, couldn't make it. Job, fair could job fair, 취업 박람회. 그쵸? 그 사람 못 왔던 거 맞죠, 그 Mr. 이 남자 못 왔었던 거 맞죠? 박람회 그랬어요. 얘가 나오면 공평한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요금 이런 거 절대 쓰면 안 돼. 요금. 그 그러니까 이게 명사로 람회인데 형용사로 공평한 절대 안 돼. 그걸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야, 이 남자 못 왔던 거 맞지, 그렇지? 첫 번째, I made a reservation. 내가 예약했지. Make, made 아무 단썼겠죠 It was informative. 그래서 그건 유익했었다랑 이 남자 안 왔지랑 무슨 상관이에요? 연상어죠. 왠지 유익했다 이거만 가지고. C. He, Mr. Lee 일치. Barely 간신히. 그 간신히 참석했어. 정답. 선생님, 왜 이러시죠? 여기 made는 오답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made는 왜 정답이죠? 무조건 오답이 죠야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해석이 우선이다. 그래서, 걔, 간신히 참석했대. He barely made it. 그럼 얘 왔어요? 안 왔어요? 겨우 왔다가 되는 거죠. 알겠어요? 주의해야 돼요. 자, 가능한 정답으로는, 이 사람 취업박람에안 왔죠? 그쵸? 걔, 어제 가서서? 할 수도 있고, 그 남자? 아, 꽤 바쁜 것 같더라고. 왜못 왔는지까지 가는 거죠? 질문 답 갑니다. Mr. Lee couldn't make it to the job fair, could he? 영국식 발음이니까 job fair, 그리고 barely made i 고 barely. He barely made it. 지금은 미국식 발음이니까 하지만 영국식 발음은좀 난이도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우리의 last one, 16번입니다. 꼭 맞추소서. Number 16. Our company covers employees' moving expenses, right? A. An expensive office chair. B. That's what the policy says. C. The tenant moved out. 질문. Our company covers employees moving expenses, right? 아까 relocation expense가 이전하는 거에 대한 비용인데 Moving expense는 그럼 당연히 이사 비용이겠죠. 회사가 커버를 해주죠. 내주죠. 이사 경비를 이사 경비를 그죠. 자 그죠. 버렸을 테고. 회사가 돈 내주는 거 맞죠. 토익에서 expense 경비가라는 명사가 나오면 expensive라는 형용사가 참 많이 나옵니다. 유사 발음되고 파생어가 되기도 하고. 두 번째 that's what the policy says. 결국 정책이 나와 있는 무엇인가가 그거다. 정치 a 그렇게 나와있던데. 맞아요. y e s a 답 s t h a t s what t h e p o l i c y says. 정책엔 그렇게 나와있던데. 정답이 되는 거죠. 자세번째 v 보면 t e n a n t m o v i 이사 나갔다 가 되면서, moving, m o v i n moving, m o v e d 파생어가 되는 건데 또 가능한 정답은 회사가 저기 이사 경비 내주는 거 맞죠? Are y o u b e i n g t r a n s f e r r e d 전근가요 라든지 y o u s h o u l d talk t o p e r s o n n e l 인사부란 뜻이 죠 인사부하고 얘기해 할 수도 있어서 이렇게 정답이 구성이 됐습니다. Our company covers employees' moving expenses, right? That's what the policy says. 이렇게 정답이고 매니저가 그렇게 말하던데 That's what the manager said. 이럴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정답들이 이제 That's what은 yes를 대신는표 맞아요, 의미를 쓰입니다. 여기까지 같이 이제 부가 의무문을 보셨어요. 자, 그러면 시험 전에 보이세요? 들으면서 바로 의미 파악을 하는 즉 청지계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 내용을 이해한 것을 안 보고 딱 들었을 때 예를 들면 질문 이 질문이 있어요. 그럼 듣자마자 바로 해서. 해서? o company covers employees' moving expenses, right? 직원 이사 경비. 그렇죠. A. 이런 식으로. An expensive office chair. 갑자기 비싼 의자, 사무실 의자. B. That's what the policy says. 정책엔 그렇게 나와있더라고. the tenant moved out. 이사왔어. 이사 나갔다. 세입자. 이렇게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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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을 좀한 연습을 해야 순발력을 키울 수 있는데 듣자마자 바로 해서 보지 않고 중간에 모르는 단어가 나와. 그럼 스크립트를 봐요. 그다음에 아, 맞다. 이 내용이었지? 다시 들어봐. That's what the p o l i c says.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안 들리면 다시 보고 다시 쭉 듣고. 자,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들었을 때 놓치는 거 없이 흐름만 따라간 연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우리 200문제 모의고사 를 풀어 보는 게 중요해요. 실전처럼. 그러면 1번부터 200번까지 쫙 마킹도 하면서 필수인데 모르는 문제는 적절하게 안, 말도 안 되는 오답 속어를 통해 가야지 아는 문제를 최대한 시간 안에 풀어하는 게 중요해. 우리 옛날에 국어 시험도 다못푼 사람 아주 많았어. 우리 옛날에 국어 시험도 주제 문제를 못친 사람 많았거든요. 그럼 영어도 하면 모르는 게 얼마나 많겠어? 단 A, B, C, D가 있는데 이네 개가 다 답인 것 같진 않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걸 한두 개 버릴 수 있잖아. 어, 둘 중에라도 골라야지. 근데 계속 하, 아니야. 답이 나올 거야. 계속 끝까지 볼 거야. 이러다가 뒤에 아는 문제 다 찍고 나오지 말고 여러분 확실히 말도 안 되는 거 버리면서 빨리 찍고 넘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200문제를 대는 자세죠. 20문제 아니에요. 200문제를 시간 안에 푸는 시험이다. 음 그렇게 해서 오늘 이번 달데비특강 함께 해봤는데요. 이제 7월 2차 시험이 잘 마무리돼야 여러분이 8월에 더중 더 중요한 것들 많이 할수 있으니까 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또 좋은 댓글 소식 여러분 또 제가 다 일일이 보고 있고 그거 보고 또 힘을 내서 다음 강의를 준비하니까 피드백 많이 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최윤선 강사였습니다. 궁금한 거 질문 주시고요. 다 같이 안녕냐고 마무리할까요? 자 시작! 안녕냐! 시험 잘 보세요.